내가 지금 집을 하나 살려고 하거든요. 집이나 땅이나. 갖고 있는 주식이 조금 있는데, 네. 거기가 좀잘 되면은, 그걸 팔고 땅 정도는, 뭐 그쪽으로 괜찮지, 뭐 네, 그런 것 맞아요. 언니한테 올해는 문서가 들어와 있고, 그 문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변동이 생겨요. 그래서 땅을 가지든지 집을 가지든지 뭔가를 잡은단 말이에요.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건물을 사면 안 돼. 높은 데는 안 돼. 언니는 허가를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을 산다든가, 뭐 그런 정도지, 건물을 사, 뭐 이렇게 빌딩을 사니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뻐그러져요. 뻐그러지고 말 그대로 땅을 사서 집을 짓듯이 지금 땅을 사는 어떤 뭔가를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. 저는 집 짓는 것보다 여유는 없으니까 그냥 뭐져 있는 데 같은데. 그래서 땅을 받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리고 올한 해는 운이 바뀌는 해우이기 때문에, 운이 바뀌는 해운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뭔가가 성취가 이루어져. 언니가 이제 서서히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권에도, 부동산에도 손을 대면 말 그대로 언니가 부동산을 해도 괜찮아. 무슨 말인지, 부동산권 이윤에서 매매 쪽으로, 이런 쪽으로 언니 움직여도 괜찮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언니 집 쪽에는 옛날에 이렇게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집안이야. 그리고 땅이라면 완전 벌부 어른들이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도와주는 경향도 있어요. 그래서 땅 쪽이나 이런 쪽으로 튀어들면 훨씬 언니한테 좋고요. 그 분양권 매매 그것도 잘될 거예요.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계획이 오래 세웠던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2, 3년 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. 예, 맞아요. 그냥 그것도 어느 순간에 그냥 그러니까 땅으로 지금 집을 사 당장이 버리니까. 아니고 그 시기가 한 2, 3년 정도 됐어요. 딱 맞아요. 예. 2, 3년. 그 시기에 언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. 내가 뭔가 움직이려니까 그런 마음도 계속 가지는 거예요. 그래서 올해는 바쁘게 움직이는 해우다.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하든지 간에 딱 하나 언니한테 안 좋은 게 뭐냐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. 경솔하게. 내가 기분에 좌우해서, 왜냐하면 언니 같은 경우는 기분에 좌우하는 게 많아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손이 들어올 수 있어. 손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차근차근 다 알아보고 하시라고. 근데 그 땅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큰 땅으로는 보이진 않아. 큰 땅은 저도 뭐하는데 큰 땅으로 안 그쵸 그쵸 보이는데 살지 내가 볼 때는 한 3, 40평, 40평, 50평 안짝이야. 좀 작은데 좀더큰저 그냥 근데 그런 게 생각만 하면 나오는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집채가 앉는 게한 40평 그 정도로 아 그럼 좋지 보이는데 그럼 그 대지는 모르겠고 평수가 앉는 게한 40평, 50평 그 사이예요. 근데 그게 나중에 놔두면 노른자가 될 수도 있어. 사놓으면. 그러니까 내가 산다 생각하고 그냥 묶여 놓으라고요. 그러면 거기서 효자 노릇을 할 거야. 그게 근데 괜찮아. 지금 사는 집도 사고 싶어요 제가. 근데 집 주인이 안 판다고 하는데 혹시 아니, 좋은 자리가 나와. 아 그럴까? 예, 좋은 자리가 나오네. 그집 말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문서가 들어오는데 그 집이 아니야. 새로운 집이 들어와. 근데 그게 상반기가 지나야 돼. 그 집이 너무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좋아져. 근데 하반기가 들어가야만이 뭐가 성립이 된다 소리가 날게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서 그걸 아마 알아봐요. 알아보면 아마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땅이 나올 거예요. 돈이 생기긴 생기겠어요, 네. 그러면? 돈 생겨요. 그래서 그 시기가 후반이야. 상반기가 아니라 후반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. 예. 지금 마음은 급하지만 잠시 눌러둔 다음에 서서 천천히 움직여요. 그러나면 괜찮아.